안녕하세요. 짧고 굵게 명화로 이해하는 디자인 효정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 균형에 대해 더 살펴볼 텐데요. 대칭적 균형보다 화면에서 더 변화있고 다양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균형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감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는 상태를 말하죠. 화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거의 비슷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대칭적 균형과는 달리 서로 다른 요소들을 시각적 무게와 비중, 주목성 등에 따라 이미지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균형감을 조절하는 것을 비대칭적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칭적 균형의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명도와 색채에 의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까맣고 작은 사물이 밝고 큰 사물과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시각적인 무게감이 밝은 것에 비해 어두운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두운 사물이 시선을 더 끌기 때문에 밝은 대신에 크기가 크거나 어두운 대신 크기를 작게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건데요. 이 작품에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면적에 의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밝은 면적은 크게, 그리고 빨간색과 검정의 명도가 강한 면적은 작게 잡음으로써 전체 화면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형태와 질감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작고 복잡한 형태는 크고 안정된 형태와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말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복잡한 형태에 우리의 시선이 더 가기 때문에 면적을 좁게 하고 심플한 형태의 면적을 크게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준다는 개념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앞서 말한 명도와 색채에 의한 방법과 형태와 질감에 의한 방법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커먼 바다와 그다음 밝은 명도의 하늘과 빙하의 면적을 다르게 하고 이렇게 빙하의 복잡한 형태와 바다의 심플한 형태의 대비를 명도 차이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화면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화면 중심을 기점으로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진 돛단배로 인해 균형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 아래의 바다에 이렇게 파도 부분을 넣어줌으로써 전체 화면의 균형을 맞춰준 그림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의 위치와 시선의 흐름에 의한 비대칭 균형 방법이 있는데요. 큰 것을 중앙에, 작은 것은 바깥쪽에 배치하거나 시선이 화면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시선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체 화면의 중앙으로 맞춰줌으로써 균형을 맞춰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왼쪽 그림자와 어두운 부분이 없었다면 시선이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로 쏠리게 되면서 화면의 균형이 맞지 않아 보였을 거예요.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의 이런 강한 왼쪽 구석에 그림자와 어둠을 이용해서 명도로 차이를 주고 뒷모습의 여자를 화면의 중앙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전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상작을 통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작년 건대 금상 수상작을 보면 큰 덩어리를 이루는 사물들이 이렇게 화면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모여있는 사물들의 크기가 크고 왼쪽에 있는 사물의 크기가 작지만 밝은 무채색 톤과 레드의 강한 명도와 색채 차이로 주목성을 보이면서 시각적인 화면의 전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2016 대상 수상작을 살펴보면 시선의 흐름과 형태, 질감의 차이로 인한 비대칭 균형 모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물의 방향성을 이용해서 화면의 중앙으로 시선을 계속 모아주게끔 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상하, 좌우, 명도 차이와 복잡하고 심플한 형태의 차이로 인한 서로 다른 표정을 가진 사물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활용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한 점이 돋보이네요.
이렇게 비대칭 균형은 형태의 크기나 명암, 재질 등 서로 다 다른 다양한 요소를 잘 이용해서 시각적 균형을 맞추는데 대칭적 균형에 비해 만들기는 어렵지만 개성 있고 흥미로운 균형미를 느낄 수 있어서 잘 사용한다면 변화와 함께 굉장히 조화로운 안정감을 화면에서 연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